올해 3분기 우리나라 기업과 자영업자가 은행 등에서 빌린 산업별 대출금이 57조 원 가까이 늘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산업별 대출 잔액은 1,769조 7천억 원으로 전 동기보다 56조 6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증가폭은 2분기보다 줄었지만 작년 동기 대비로는 239조 원 오르면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회사채 시장 악화 등으로 돈줄이 막힌 기업들이 자금 조달을 위해 은행을 찾으면서 대출 수요가 높은 수준을 유지한 겁니다. 다만 금융기관이 경기 불확실성에 대응해 대출 태도를 강화하면서 대출액 자체는 이전보다 둔화됐습니다. 경기 위축에 따른 시설 자금 대출 둔화로 제조업 증가폭은 2분기 10조 9천억 원에서 3분기 10조 6천억 원으로 줄었고 부동산 시장 유축 여파로 서비스업은 2분기 48조 1천억 원에서 3분기 38조 8천억 원으로 줄었습니다.